네, 아줌마. 월급을 며칠 후에 붙여드리면 안 될까요? 아, 네. 알겠습니다. 내일 붙여드릴게요. 네. 너 돈 없이 못 살잖아. 지금쯤 생활비 다 떨어져 갈 텐데 난처하겠다.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리면 돼요. 고맙습니다. 지혜 씨 남자친구야? 아, 예. 그냥. 어머, 너무 멋지시다. 소개 안 해줘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잘생겼다. 아, 큰일 났네. 저 사람들 우리 백화점 참새들이거든요. 아, 이제 소문 다 나겠다. 어떡해요? 죄송하지만 이 카드로 결제한 건 현금 환불이 안 되는데요. 현금으로 주세요. 꼭. 저 우수 고객이잖아요. 제가 좀 급해서 그래요. 그건 아는데. 오, 안녕하세요. 박혜연 주임님 언니시죠? 아, 네. 안녕하세요. 오빠 끌어 오셨나 봐요. 저희도 오빠 끌어 왔는데. 저 좀 바빠서. 저분 좀 이상해요. 저 많은 옷들을 죄다 반품하겠다고 카드로 결제한 걸 현금으로 달래요. 어? 저분 부잔데? 왜 그러지? 태연 씨! 지원아! 지원아! 그새 얼굴이 반쪽이 되셨어요. 괜찮습니다. 아, 필남 씨 뵈니까 힘이 쑥쑥 납니다. 그럼 세상만사 먼저 다 잊으시고 우리 배부터 채워요. 자, 그럼 원장님 먼저. 어때요? 따님 솜씨만 못하죠? 왜 그러세요? 맛이 이상해요? 아닙니다. 참 맛있습니다. 돌아가신 부인 생각이 나신 거죠? 혼자 많이 힘드시죠? 점점 저는 더 심해지네요. 저도 그렇습니다. 젊어서는 나이 들면 괜찮아지겠거니 했는데 아니네요.
언제가 제일 힘드세요? 전요, 같이 놀던 친구가 해가 넘어가면 남편 밥 차려준다고 그냥 내뺄 때,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. 저도 그렇습니다. 밤새 술 마시자고 해놓고도 어느새 보면 슬그머니 다 가버리고 혼자 남죠. 맛있는 걸 해도 같이 먹어줄 사람이 있나. 이렇게 좋은 경치를 봐도 같이 봐줄 사람이 없고,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내 편 들어줄 사람도 없고. 자식이요, 차마 자식한테 말 못할 얘기도 있잖아요. 그럼요, 맞습니다. 아무리 효자 효녀라도 자식한텐 말 못할 게 있죠. 자다가 깨면 누군가 그립다는 말을 어찌 자식한테 하겠습니까? 비 오고 눈 오는 날 밤이면 곁이 허전해서 잠을 못 잔다는 말을 어찌 아들 딸한테 하겠습니까? 부끄러워서. 맞아요. 엄마, 우세요? 아, 이 주체 막힌 눈물만 많아져서요. 울지 마세요. 원장님이 우시면 저도 눈물이 나요. 울지 마세요.